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지금 보시면 믿음 길이거든요. 근데 제가 커트 단발로 해서 저희 그 아이롱으로 또 피카의 아이롱을 가지고 멋지게 한번 또 연출해 볼게요. 자, 우리 전형적인 줌마 스타일에서 어떻게 변하시나 우리 한번 봐주세요. 자, 저는 지금부터 제가 커트 먼저 디자인 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와서 모질을 보면서 약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커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커트는 제가 디자인은 다 했어요. 근데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와서 보니까 곱슬도 있으시고 그죠? 곱슬이에요. 곱슬도 있으시고 또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염색을 하시다 보니까 손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피카의 C라인을 가지고 할 건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한 판넬 안에서도 네,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은 데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이 손상이 된 부분에는 이렇게 도포할 거예요. 한 판넬 안에서. 자, 모발은 젖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 버진 부분은 또 곱슬에다가 버지는 또 건강해요. 그래서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도포합니다. 해서 이렇게 경계선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내리시면 돼요. 네, 이렇게 쉽죠? 네,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갈게요. 자, 2차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미친 연화를 할 거거든요. 자, 바로 C1에다가 파워하고요. 또 저희들 케라틴 핫오일하고 믹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저으신 다음에 자, 보세요. 지금 이 끝부분엔 손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미친 연화를 해서 강곱슬 펌제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포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5분만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 했고요. 이제부터 제가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는 게 뿌리를 좀 볼륨을 좀 많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뿌리를 살릴 건데 저는 피카에 더블로 한번 뿌리를 살려 볼게요. 자, 슬라이스를 얇게 해서 길게 이렇게 길게 떠주세요. 뜨고 자, 13mm로 천추각도 90도예요. 자,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글러브가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빼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겠죠. 근데 여기서 더블로 또 한번 살려보세요. 16mm로. 네, 그 판넬 그대로 들으셔가지고요. 16mm.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러브가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빼시면 어때요? 두상각도에 따라서 그라데이션으로 뿌리가 살겠죠. 예쁘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요. 네, 자, 지금 뿌리는 다 살렸고요. 지금부터 제가 또 볼륨감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머릿결이 지금 곱슬이시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일단 평판 매직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예열을 한번 주세요. 그러고 나서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이렇게 피시면 돼요. 근데 볼륨 매직기로 웨이브를 잡으면 볼륨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은 손목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25mm입니다. 이 친구를 가지고 네. 자. 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예쁜 시컬이 걸리겠죠?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기 전에 살짝 폴리를 분사를 하시고 자.
22mm로 제가 이쪽에 첫 번째 판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게 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폴리 한번 분사하시고, 자, 여기도 제가 22mm로 한번 와인딩 들어가 볼게요. 자, 주문을 외우세요. 예뻐져라, 예뻐져라, 얍! 이렇게. 네.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고,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폴리 분사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자연스럽게 볼륨만 주고 싶어요. 그래서 25mm로 잡으시고, 자, 이렇게. 네,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결을 잡아주세요. 네, 잡히죠? 이 상태에서 폴리를 분사하시고요. 폴리는 원장님들이 수분 조절하실 때 물로 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서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 결도 잡히고 컬도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컬을 얻고 싶다면 폴리를 분사를 해서 하세요. 네, 자, 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2mm입니다. 좌측도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우리가 볼륨 펌을 할 때 볼륨 매직기로만 했을 때보다 아이롱에 이 굵은 아이롱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훨씬 더 럭셔리하고 예뻐져요. 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폴리 한번 분사하시고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네, 22mm 자,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 이렇게. 그 다음에 폴리 쫙 뿌리시고 이번엔 25mm 네, 자, 이렇게 해서 오,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죠? 피카는 아이롱이 기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판넬 천천히 쭉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착착 뿌리신 다음에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어떡해요? 25mm예요. 네. 머만들은 볼륨 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한테 다 공개해드립니다. 따라하십시오. 자, 됐어요. 이제 백파트로 넘어가. 네, 백파트입니다. 볼륨 매직해가지고 한번 해주시고 이 부분에 저는 폴리를 분사할 거예요. 폴리를 가볍게 분사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엔 이 부분은 제가 25mm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예. 두 번째 판넬로. 네. 자, 두 번째 판넬. 일차적으로 이렇게 결을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시고 폴리 이렇게 분사해 주시고요. 폴리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자, 25mm예요. 25mm로 네, 이렇게 크게 잡으세요. 길게. 기니까. 네. 왜 길게 잡냐고요? 기니까. 네. 자, 이렇게. 너무 쉬워요. 네. 볼륨 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네. 두 개 했죠? 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백파트 마지막 판넬 해볼게요. 잡아주세요. 됐죠? 이 상태에서. 잡으시고 폴리를 살포시 분사해 주시고요. 자, 잡으신다. 이번에는 마지막 판넬은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죠?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측에 네 개, 좌측에 네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열세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제가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코일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어때요? 볼륨감 있어 보이나요? 자, 또 예쁘게 또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어때요? 예쁘게 나왔나요? 네. 아우, 감사해요. 우리 고객님이요. 검색해서 오셨는데 오늘 완전 변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